포레스트 코브라죠? 이거 되게 순한 편인데 지금 집이 바뀌었어요. 보이시죠? 아주 작은 3자 사육장으로 바뀌었습니다. 물론 얘한테는 좀 부족하진 않지만 이전에 얘가 있던 곳이 4자 사육장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4자 광폭이었기 때문에 많이 좁을 수 있어요. 존나 귀엽죠? 나는 지금 얘는 밥을 줄수 있는 밥을 주는 영상을 찍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건드려 줘야 됩니다. 얘는 뭘로 건드리냐? 자기보다 좀커 보이는 걸로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. 이거예요. 삼각대. 어차피 이 삼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저한테 뭔 일이 생길 게 아니기 때문에. 이렇게 잽을 날리는 거죠. 사실 얘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얘가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요. 참고로 얘네들은 공격할 때 정말 머리만 박는 게 아니고 진짜 입을 벌립니다. 보이시죠? 얘는 진짜 순한 거예요. 얘는 진짜 순한 거예요. 자, 블랙헤드는 진짜 성격이 진짜 미친 새끼인데 진짜 순한 편이에요. 이제 힘이 빠졌는지 공격도 안 하죠? 한번 조금 더 가까이서 찍어봅시다. 잘생겼죠? 얘가 잠깐 만지면 또 잠깐 섰다가 잠깐 또안 만지면 또 바로 안 서요. 이거 정말 순합니다. 얘는 사람 손에 대한 그런 거부반응이 크게 없어요. 평소엔 잘안 만지는데 오늘 좀 만지고 싶네요. 여기 등에 무늬 보이십니까? 등에 무늬를 잘안 보여주는데 평소에는 이 등에 이 삼각 무늬가 진짜 이쁘죠. 비늘 보이십니까? 환 공포증 있는 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. 되게 이쁘죠? 영상.